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오늘은 아키미치 초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는 독특한 비전 인수를 사용하는 이노시카초 콤비네이션에서 전투 부분을 담당하는 아키미치 일족의 일원으로 15대 아키미치 일족의 수장인 초자의 아들입니다. 물론 초자의 인성에 관해선 논란이 좀 있지만 그건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초지의 인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매우 따뜻하고 온화합니다. 초지야말로 어린 시절 시카마루와 함께 인주력인 나루토를 차별하지 않은 몇 안 된 친구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카마루가 나루토에게 바보라고 했더니 나루토는 바보가 아니라며 옹호하면서 오히려 시카마루와 싸웠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초지에게 더 가까운 친구는 나루토보다 시카마루입니다. 초지는 뚱뚱하고 둔하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들이 잘 어울려주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시카마루는 초지의 따뜻하고 상냥한 점 때문에 초지와 친해지고자 했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강한 우정을 쌓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먹는 걸 좋아하는 초지가 먹을 걸 시카마루에게 나눠줬겠습니까? 초지에게 먹는 것, 즉 칼로리란 힘의 원천일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초지가 속한 아키미치 일족의 술법은 기본적으로 차크라와 함께 상당한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아키미치 일족원들이 술법을 사용하다 보면 점점 날씬해지는 것이며 그 상태에서 힘을 사용하면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항상 힘을 비축하기 위해 그렇게 먹어대는 것입니다. 즉 아키미치 일족은 그야말로 먹는 것이 숙명인 것이며 그 만복의 숙명은 초지가 마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차크라뿐만이 아니라 칼로리까지 함께 사용하다 보니 초지가 사용하는 술법의 위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시카마루가 사스케 타는 작전 멤버에 초지를 넣은 이유가 오랫동안 팀으로서 호흡을 맞춰와 연계 플레이가 용이한 것도 있지만 당시 나루토와 네지보다도 초지의 타격력을 더 높이 평가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타격을 가진 초지에겐 한 가지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그건 바로 닌자의 필수 조건인 비정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초지는 아무리 분노를 해도 그것을 억누르고 상대를 생각하는 상냥함을 갖고 있어 사람과의 대결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초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지가 상냥한 것이지 겁쟁이는 아닙니다. 초지는 평소 전투를 싫어하고 온화한 성격을 지녔지만 적이 자신의 동료를 위험에 빠뜨리고자 하면 그 상냥함을 강력한 힘으로 치환시킵니다. 특히 시카마루와 함께 할 때 더 진가가 발휘되지요. 초지에게 있어 시카마루는 편견없이 자신에게 다가와준 첫 친구이자 믿고 의지하는 영원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시카마루가 지로부의 토둔결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俺たちはもうサスケを追わない。だから俺だけでも逃がしてくれ。 동료들조차 속이는 작전을 펼쳤을 때 초지만큼은 시카마루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카마루가 작전을 짜는 모습을 보자 바로 차크라와 칼로리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카마루가 작전을 짠 뒤 지시를 내리자 그 어떤 의문도 내비치지 않고 바로 이행했습니다. 그 결과 시카마루 소대는 전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둔결계로 가뒀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 계속 시카마루를 모욕하고 우롱하는 지로보의 행동에 분노한 초지는 동료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지로보를 상대하는 결심까지 하게 됩니다. 당시 지로보를 포함한 소리마의 4인방은 개개인이 상급닌자에 필적할 수준이었으며 당연히 하급닌자인 초지는 지로보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초지는 아키미치 일족의 비전인 3세계 환약의 도움을 받아 지로보를 겨우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초지의 능력 및 사용 수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키미치 일족의 비약 중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비약으로 초지가 지로보를 상대할 때 섭취한 약입니다. 파랑, 노랑, 빨강 세 가지의 색으로 구성된 환약은 각각 방대한 에너지가 함유되어 있어 복용 시 폭발적인 파워를 얻게 되지만 그만큼 강한 부작용이 따르며 특히 마지막 빨간색 환약을 복용할 경우 100배의 힘을 내는 반면 사용자에겐 죽음에 가까운 리스크를 안겨다 줍니다. 초지는 지로보를 쓰러뜨리기 위해 마지막 빨간색 환약까지 모두 섭취해야만 했고 승리를 얻어낸 대가로 사망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아키미치 일족에만 내려오는 비전 인술로 자신의 육체를 원하는 만큼 거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물론 몸의 일부만 거대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며 초지는 이와 같은 경우 부분 대화예술이라 부릅니다.
대화의 술로 거대한 신체를 공 모양으로 만든 뒤 고속으로 회전시켜 적에게 공격하는 기술로 지로보가 만든 토든 별개를 부순 기술이기도 합니다. 6탄 전차의 밧줄로 연결된 수리검을 몸에 감을 경우 6탄 바늘 전차가 되며 수리검을 스파이크 대용으로 삼은 탓에 회전력과 위력이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급 닌자로 성장한 이후부터는 6탄 바늘 전차를 사용할 때 수리검 대신 머리카락을 뾰족하게 만들어 발동시킵니다. 앞서 말한 배아의 수를 극한으로 사용해 건물 사이즈로 키우는 술법으로 지로보와 싸울 땐 환약의 힘을 빌려야지만 사용 가능했지만 중급 닌자로 성장한 이후로는 약의 도움 없이 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크라가 나비의 날개 모양으로 형상화해 신체의 파워를 극상승시키는 아키미치 쪽 최강의 비기입니다. 하급 닌자 시절엔 마지막 빨간색 환약의 힘을 빌려야만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4차 닌자 대전에서 죽은 아스마와의 재회를 통해 잠재 능력을 개화한 이후로는 혼자의 힘으로도 리스크 없이 발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아의 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칼로리를 소모해 술법을 발동하면 평소 초지가 비축해놓은 모든 칼로리는 에너지로 변환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신체의 능력이 대폭 상승함과 동시에 얼굴과 몸에 있는 지방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훗날 구름마을의 카루이와 결혼하게 된 초지는 두 사람을 반반씩 닮은 아키미치 초초를 낳게 되는데 초초 또한 나비 모드를 사용하자마자 초지처럼 바로 V라인이 되었습니다. 나비 모드 상태에서 차크라를 한 손에 극한까지 응축시킨 뒤 일격을 가하는 기술입니다. 지로보는 초지의 이 기술을 단 한 대만 맞았음에도 사망하게 되었고 4차 닌자 대전에서 예토 전생체로 부활한 아스마 또한 단 한 대만 맞았음에도 전투불능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이상 초지가 사용하는 능력 및 술법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